B팀이죠. 파트너와의 협업 능력도 중요한 평가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 별난 파트너 하나 못 견뎌서야 내가 무슨 일 하겠어. 자, 이곳의 모든 농작물들은 농약 대신 농부들의 땀과 수고로 키워낸 것들입니다. 체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거쳐서 그런 농부들의 마음이 소비자들의 식탁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죠. 자,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기도 하면서 편하게 보세요. 이거 뭐죠? 어떻게 가시오가 피도 몰라. 이젠 씨 그런 것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봤어. 시골 출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여? 아, 그만 좀 먹어라 좀. 어? 아주 여기서 배를 채우려 그러네. 잘난 척. 아까 우리 엔테이션도 얘기 들었죠? 무조건 2인 1조 팀별 평가. 둘 중 하나만 나고 돼도 둘 다 불합격.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공과 사는 구분합시다. 그나마 구분해서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아이고. 자, 팀별 작업 내용 모두 받았죠?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작업 완수하고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가 이번 교육 담당이라면서. 근데 파트너나 못 바꾸는 게 말이 돼? 사장님 특별 지시야. 고부가? 응. 이번 신입사원들 중에서 고은임 씨가 상황이 제일 절박해. 그건 그래. 나이도 어린데 벌써 남편이 죽었으니 그렇겠지. 오빠 고은임 씨랑 아는 사이야? 전에 할아버지랑 장례식장 갔다가 울고 있는 거 봤어? 그리고 우리 동기도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바로 사장님께서 오빠 파트너로 고은임 씨를 지정한 이유야. 절박하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겠어? 아, 그러지 말고 좀 바꿔주라. 사회생활은 오빠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곳이야. 화이팅! 화이팅! 아니거든요. 우리 팀은 하재감사 구릇밭에 돌 고르는 거라고요. 여기다 카드 따라와요. 아유. 아유, 좀 똑바로 좀 해. 돌 좀 밟아. 어? 나 안 해. 빠쌤 작업 끝내 출발한다는데 뭘 타고 가실려나? 남이야, 뭘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돈은 있어야 되는데 걱정되니까.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아까 쌈채소 밭에서 떨구신 거 제가 주웠습니다. 내 나라? 일하세요, 응? 작업 끝나면 줄 테니까. 막말에 이제 갈치에 공갈 협박까지 하냐? 난 여기서 꼭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잘 됐네. 아우, 아우, 아우! 이 아버지 사고 친 거 해결하느라 바쁘다더니. 친구 중에 형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부탁했어.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아버지는 찾지도 못하겠고. 뭐 서로 올랐단 소리 듣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와서 도와야지. 이번에도 하다가 갑자기 내빼려고? 내빼긴! 돈 벌어야지. 최진영 입에서 돈 번다는 소리가 다 나오고 세상살이가 힘들긴 힘든가 보다. 나도 이제 아들 노릇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 속이나 썩히지 마라. 여자들 결혼하려면 얼마나 드냐? 너 여자 생겼어?
됐다. 이 아들이 제대로 된 직업도 없네 이거. 어? 뭐더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아, 저기 비밀 유지하는 거 잊지 말고. 당연하죠. 가보겠습니다. 남편은 행방불명에 아들은 신용불량자? 가관이구만 이거. 아이. 창구에서 고객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관계자들 만나서 영업도 좀 띄워주셔야죠. 아, 이 제가 요즘 좀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장님도 제가 나이가 어려서 힘드시겠지만 저 역시 부하 직원이 저보다 연배가 높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아, 그건 제가 잘 알죠. 은행에서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일부러 여기까지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디 들어가십시오. 아빠! 아, 윤미야. 너 여기 웬일이야? 나 세라랑 같이 공부하러 왔어. 아, 그래. 아니 근데 공부를 왜 이런 데서 해? 요즘 신세대들은 약간은 소음이 있어줘야 집중이 잘 된단 말이야. 누구야? 어, 우리 지점장. 무슨 지점장이 저렇게 젊어? 아, 요즘 다들 그래. 아, 저 아빠 바빠서. 이따 가라. 들어가세요. 응. 그래.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 아니, 뭐야 이게? 저 카페에서 직접 만든 초콜릿. 되게 맛있어. 왜 이래 너? 그냥 갈게. 이 시간에 웬일? 아이, 바쁜데 미안하다, 야. 아니, 무슨 일인데? 어, 저기, 너 돈 한 100만 원 정도 있냐? 아니, 그런 일이면 그냥 전화로 하지 못하라 여기까지 와. 폰비 기후로 바로 쏴주면 되는데. 아, 이 근처 왔다가. 아니, 형은 여기 돈 100만 원도 없냐? 아, 어디다 쓸 건데? 아, 그렇게 용돈이 뭐니 다 밝힐 것 같았으면 네 용서한테 벌써 얘기했지. 빌려줄 수 있지? 아, 형한테 그냥도 주지. 아, 근데 형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걱정 마. 우리 진이 학원 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나 무슨 일 있어? 왜 일찍 들어오래? 밥 안 먹었지? 어? 어, 이 냄새. 청국장 했어. 청국장? 엄마가 웬일이야? 준미 언니 청국장 냄새 질색한다고 생전 안 주더니? 빨리 먹고 치우면 되지. 오늘 언니가 뭐 엄마 속상하게 했어? 아니. 그럼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엄마 맨날 언니 좋아하는 것만 했잖아. 언니는 입이 짧잖아. 너야 아무거나 잘 먹고. 그럼 나도 언니처럼 좀 까탈부리면 대우해주나? 난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언니 밥만큼만 아빠 좀 신경 써. 엄마 아빠한테 잘해. 오늘 밖에서 아빠 봤는데